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바 2장에 실습 문제가 있습니다. 실습 문제는 짝수 문제가 있고 홀수 문제가 있는데 홀수 문제는 정답이 여러분들한테 출판사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짝수 문제는 제공되지 않고 있는데 본 강좌에서는 이 짝수 문제를 한번 차근차근하게 풀어보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줌으로써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훈련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떤 식으로 푸는가 하는 것을 대충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면은 먼저 문제가 총 6문제입니다. 그래서 2번, 4번, 6번, 8번, 10번, 12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객체지향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C에서 한 것과 절차 프로그램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객체하는 것 같이 하기 위해서 각각을 클래스로 이렇게 놓고서 이 클래스들의 객체를 생성을 해가지고서 실행을 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객체를 실행하는 주체는 이 메인 액티비티 챕터 0이라는 클래스가 하나 있고 이 클래스가 메인 메서드를 포함하고 있고 다른 클래스들은 메인 메서드가 없는 이런 형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 4, 6, 8, 10, 12 이와 같이 6문제가 를 하고 하는 과정은 한 문제에 한 문제씩을 추가하는 형태대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따라서 이 강의를 다 들으면은 이 6문제들을 실행을 할수 있도록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하기 위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2장이기 때문에 아직 수업 시간에 1분은 했지만은 클래스를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더 구조를 보면은 이것은 오브젝트 AD라는 UML 다이어그램을 해서 제가 지금 만든 것들을 한번 이렇게 구성해 봤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제일 가운데에 메인 액티비티라는 클래스가 있고 이 클래스에는 바로 메인 메서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클래스, 문제되는 클래스들에는 메인 메서드가 없이 해당되는 메서드들만 이렇게, 메서드로 있고, 어떨 때는 필드는 있고, 어떨 때는 필드도 없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할 때는, 하고 나면은 이와 같이, UML 모델 다이어그램도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겁먹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차례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메인 액티비티 챕터 2의 구조는 먼저 이게 6문제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스위치 케이스문을 사용하고 이것을 한 번만 실행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while문을 넣어가지고서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문의 구조는 여기에서 연습문제 번호를 입력을 하면은 그 번호에 해당되는 문제를 이와 같이 차례대로 실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문제가 다 했을 때에는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while문으로서 반복하도록 하는 이런 구조를 이용해 가지고서 전체적인 메인 액티비티 클래스를 구성을 할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했을 때 객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객체 만드는 것을 한번더 설명을 좀 해줄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업 시간에도 강조를 하겠지만은 예를 들어 가지고서 여기에서와 같이 도구 클래스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 필드는 현재 없고 메서드가 마크 짓는 클래스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 도구 클래스를 이용해 가지고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은 이와 같이 new라는 키워드를 이용을 하고 그 밑에다가 도구 이것은 생성자라고 그랬습니다. 클래스 이름하고 같은 메서드는 생성자인데 이와 같이 하면은 이와 같이 개가 한 마리 이렇게 객체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지금 new 도구 하면은 이와 같이 개 객체가 나타납니다. 그럼 이 개가 나타나면은 이 개의 이름을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의 이름을 우리가 진돌이라 한다면은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자, 도구 해가지고서 진돌이다. 이렇게 이개 이름을 진돌이라고 짓습니다. 그러면 이 객체, 여기 객체하고 이 이름하고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바로 equal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의 이름을 진돌이라고서 연결해 주는 것은 이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좀더 그림으로 한번 좀 표시를 하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객체의 이름은 이와 같이 리모컨으로 생각하세요. 이거 진돌이라는 리모컨이에요. 그이 리모컨의 버튼을 누르면은 이 개가 울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TV가 있으면 리모컨이 있으면 리모컨으로 TV를 조정하잖아요. 실제는 TV인데 이것을 조정하는 것은 리모컨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구 진돌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진돌이라는 리모컨을 얻도록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그 진돌이가 짖어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돌이가 짖어라 그러면 여기에 진돌이 점 바크라고 해서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바크라는 것이었다면 이 버튼을 누르면 진돌이 점 바크 이런 식으로 점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뭐뭐 점 여기가 지금 점이라는 것이 글자가 생략이 됐는데요. 진돌이 점 바크 하면은 이 진돌이가 멍멍멍멍 짖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메서드를 활용하는 간단한 방법을 봤는데, 이 과정 먼저 생성자로 해서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 이름을 설정을 하고 이 이퀄 연산자로 연결을 시켜준다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를 바라고, 또 그거 과정을 실습하기 위해서 본 문제를 종합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Eclipse. 자, 그럼 여러분, Eclipse를 켜고서 실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챕터 2 프로젝트 폴더를 우리가 만들어 놨고, 소스 폴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패키지의 이름을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하겠습니다. 문제들을 넣기 때문에 그래서 피니쉬를 누르겠습니다. 그럼 프로그램 패키지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다시 눌러서 클래스 해가지고서 메인 액티비티 챕터 02 이런 식으로 만들고, 처음에는 메인 메서드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public static void main string array argues를 체크를 하고 finish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메인 메서드가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하다시피 프로그램의 구조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반복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파일문을 일단 하나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true 이렇게 해서 파일문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고, 여기서 Ctrl Shift F를 누르면 이와 같이 정리가 됩니다. 이 파일문 안에 반복문을 갖다가 넣는데 스위치문을 넣습니다. switch문. switch 문은 스위치 케이스지 않습니까? 스위치하고서 컨트롤 스페이스를 이렇게 누르면은 스위치 문에 이같이 이 밑에와 같이 이와 같이 예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컨트롤 이거 스위치 케이스 이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케이스가 이다. 그러면 2번 문제를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키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하는 값을 갖다가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셀렉션을 갖다가 해주면 되겠습니다. 셀렉션이라는데 이 셀렉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언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앞에다가 인테저 인테저 뭐 셀렉션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정수는 근데 이 값이 현재 정해져 안 했죠. 정해지지 않았죠. 그래서 뭐 초대 값을 갖다가 뭐 0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선정을 갖다가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2가 되면은 바로 여기 이 케이스를 갖다가 선택을 갖다가 2를 갖다가 하면은 2로 가겠죠. 그런데 이 현재는 이렇게 같이 했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그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려면은 스캐너를 통해 가지고서 번호를 입력을 받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키보드에서부터 선택한 값을. 그래서 여기 초기 값은 하지 말고 스캐너를 여기서 선택을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캐너. 스캐너는 인풋이다. 그래서 인풋은 우리가 new scanner. 여기서 한번 띄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안될 때는 여기가 지금 인풋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이거 안 되는데, 그래서 스캐너로 할수 없이 이렇게 쳐주고 system.in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서 스캐너가 임포트를 해오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스캐너 클래스를 임포트를 해갖고 와가지고 우리가 이그 셀렉션 값을 우리가 선택을 하도록 해야 되겠어요. 셀렉션 값을 선택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스캐너에다가 입력을 할 때에는 뭐가 뭐다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키보드로부터 명령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화면에다가 나타나는 것을 한번 이런 식으로 정리를 갖다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좀 미리 좀 타이핑을 갖다가 쳐놨는데 여러분들은 천천히 타이프치듯 이런 식으로 좀 쳐놓자 이거죠. 그래서 2장 실습 짝수 문제 이런 식으로 하고 2번을 쳤을 때는 10자리와 1의 자리수와 같은지 판별하고 4, 6, 8, 10, 12, 그 다음에 0번을 쳤을 때는 종료를 하도록 하고 문제 번호를 입력하세요. 2, 4, 6, 8, 10, 12. 그 다음에 0번은 종료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서 스캐너 여기 한 것을 가져오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됐었죠. input. next integer 이렇게 해가지고 integer 우리 정수로 번호를 갖다 하기 때문에 next integer 이렇게 해가지고서 가져온 것을 우리가 저기 저장을 해놔야 되잖아요. 이걸 어디다 저장해 놓냐면은 셀렉션에다가 저장을 해 놓은단 말이죠. 저장소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이제는 여기에 나타났던 에러가 안 나타나잖아요. 안 나타났습니다. 안 나타났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제 지금은 연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sys out 이렇게 해가지고서 2번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2번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걸 쭉 이걸 복사를 하면 되겠죠. 2, 4, 6, 8, 10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4일 경우, 그다음에 또 6일 경우, 또 8일 경우, 또 10일 경우, 또 12일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4번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는 6번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는 8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10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12번 문제입니다. 하고서 그 다음에 만약에 0을 누르게 되면은
종료를 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앞에다가 0을 누르게 되면은 종료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0이 들어오면은 여기는 뭐냐면 종료합니다. 프로그램 종료 이렇게 해가지고서 종료를 하고,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를 하면 안 되고 여기서 종료를 할 때는 리턴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리턴 하면은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while 루프를 빠져나오는 것이 되는 거죠. while 루프를 빠져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이외의 데이터를 0, 1, 2, 4, 6, 8, 10 이외의 번호를 눌렀을 때는 어떻게 할래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디폴트인데, 그 디폴트에다가는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좀 어떻게 보면은 디폴트에다가는 이런 메시지를 넣어주면은 문제 번호가 아닙니다. 다른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넣어주면은 아주 친절하게 되겠죠. 컨트롤 시프트 F 이렇게 해가지고서 정리를 하고,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고,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리턴하고 돌아갈 때 우리 그 스캐너를 저기 열었으면은 스캐너를 닫아줘야 돼요. 그래서 돌아가기 전에 input.close를 해주는 게 좋다 이거죠. 이것은 스캐너 입력을 종료를 시키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스캐너 입력을 종료를 안 시켜주는 거죠. input.close 명령을 써가지고서 여기에서 열어가지고 여기서 새로 만들어 가지고 열었을 때 0이 들어오면은 이걸 종료를 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되는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겠습니다. 실행하니까 여기에 한글이 엉망으로 나오잖아요. 자, 이와 같이 이상한 글자가 나오게 되면은 런에 가 가지고 런 컨피규레이션에 가서 우리가 커먼이 안 나오면 여기를 눌러서 커먼을 선택하고 여기에서 other를 선택해서 UTF-8로 해주면은 된다. 그런 적이 있었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드디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만약에 2번을 입력을 하면은 이와 같이 2번 문제입니다 라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또 뭐 12번을 누르면은 12번 문제입니다 라고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고, 아니 0을 누르면은 이제 프로그램이 스톱이 될 거예요. 0을 누르면 프로그램 종료 해가지고서 스위치 케이스 문이 잘 돌아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실 때 여기를 끌어주고 해서 이렇게 같이 잘 정돈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는 이제는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메인 액티비티를 이용해 가지고서 2번부터 문제를 차근차근히 풀어나가면은 되겠습니다.